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 교민 368명이 오늘 새벽 1차로 귀국했습니다. 한 명은 최종 검역 과정에서 고열이 감지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공포의 도시 우한을 떠나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영화 같았습니다. 임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. 트렁크 싣고 있습니다. 차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우한 테너공항을 향하는 길. 고속도로는 텅 비었습니다. 차가 아무것도 없죠. 사람도 없고 저희 차밖에 없어요. 저희 차. 유령 도시가 된 우한 탈출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. 저녁 7시에 도착한 집결지엔 방역복으로 전신을 감싼 버스 기사가 교민들을 기다렸고 후드와 마스크로 온몸을 싸맨 교민들은 말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 장갑 있으신 분은 장갑 꼭 써주시고. 밤 9시쯤 도착한 공항에선 까다로운 검역을 받아야 했습니다. 터미널 입구에선 중국 당국이 한 차례 체온을 쟀고 출국 심사를 하며 다시 체온을 측정했습니다. 탑승 게이트 앞에선 우리 검역 당국도 체온을 체크해 세 차례 검역을 통과한 사람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. 중국 측 2차 측정에서 고열이 감지된 한 명은 결국 탑승하지 못했습니다. 공항에 도착한 지 8시간여 만인 새벽 5시, 전세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. 승객과 승무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2시간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한국에 언제 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2주일 동안 격리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한이 생긴 거잖아요. 18명은 도착 후에 의심 증세가 발견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나머지 350명은 아산과 진천의 격리 시설에 도착한 뒤에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